외국 가실 때 아 유라시아 하시려고? 여태까지 모델하고는 확 바뀌었죠. 이게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네. 이 승무 공간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또 옮겨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 이렇게 의자. 야 이거 색상 괜찮다. 이건 공개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충분하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네 명 지금까지 없던 구조야. 냉장고 들어대고 네 여기도 수납함이고 여기도 수납이죠. 두 개 다 수납인가요 그럼? 아 또 그렇구나. 아 창문을 열면 여기서 바람이 저를 탁 시원하게 올려줘. 바람이 싹 지나가거든. 이게 대류잖아요 대류. 네네 맞습니다. 여기는 물통이에요. 이게 와, 180m. 이것도 이 차가 처음입니다. 포탄포티. 그럼 여기는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지금. 샤워 텐트. 이렇게 올라라. 샤워 텐트.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두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이게 또 밖에서 나와보니까 또 좋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당연히 이 친구겠죠? 네. 뭐 그냥 또 똑같이 그냥 렉스턴 아닌가요? 여태까지 저희 나갔던 모델하고는 좀 확 바뀌었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약간 또 뭔가 있네. 네네. 아니 앞에도 느낌이 좀 있고. 네. 이거는 저번에 보여주신 그 쇼바 그 차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난 얘가 이게 달렸는지 몰랐네 앞에가. 아 반바. 네. 예예예. 예. 어 이게 무슨 약간 람보르기니 느낌이 좀 없잖아. 이거 재밌다 이거. 응. 어 약간 이미테이션이긴 한데 네. 귀엽네 이거. 이거 비싼가요 이거? 꽤 비싸더라고요. 비싸. 네. 이것 때문에라도 넥스트 한번 달아보고 싶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 생각보다요? 네. 얼마인지 안 여쭤볼게요. 얼마나 할까요? 뭐 이건 뭐 인터넷에 오픈되는 가격 8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이 차 다 하는데? 오바인다가. 오바인다. 네. 요 앞에 요거까지 요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게. 요거를 이왕이 좀. 이렇게 뚫고 아 이미테이션이니까. 네 어쨌든 닥터 제이 모터스 어떤 걸 출발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인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업 트럭에 대한 캠핑카 차박 시스템은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많은 픽업 트럭 렉스턴 적재함 트럭 캠퍼 네네네. 있지만 4주식 팝업으로 네네. 판넬 팝업으로 네네. 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가성비 좋은 제품 아닌가 싶어서 네네. 찾아오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요. 오늘 어떤 건지 텐트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난번 영상에 제가 요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공략 아닌 공략.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쓰시다가 네. 만약에 이제 뭐 어닝룸이 필요하다 네. 어닝룸이 필요하다 그럼 얘만 빼시면 돼요. 한번 다 담아보세요. 요거만 빼면 돼요. 요거만 이렇게 빼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하나의 어닝룸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아 이거 괜찮다. 네 이렇게 또 이쪽도 아니 그것도 닫지 마세요. 네. 출입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출입구는 뒤에도 있고. 아 이거 괜찮네. 아니 이거 괜찮아. 왜냐면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고 네, 네, 네.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네. 아 창문이 없는 거 좀 아쉽긴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그늘망으로 쓰시다가 네. 이렇게 십자로 키고 계시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치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잘 때는 다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은 굳이 제가 안 낸 게 창 뭐 있습니까?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데. 아 맞네. 이게 다 뚜루루 말아놓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죠? 저희가 요거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50만 원이요? 예, 예. 어 그쵸 이거 뭐 만들고 폴대 끼고 뭐 스트링이 이것저것 국산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또 얘가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생겼는데 심지 껴서 무싱해야죠. 그 다음에 레일 사서 또 레일 사다가 잘라서 또 가공해서 껴드려야지. 장착비까지?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장착비까지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친구가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 심지 길이. 심지 길이는 뭐 3m 해달라면 3m도 되고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옆으로 갈 수 있나 해서. 옆으로 가죠. 가죠. 그렇죠. 아. 당연한 가죠. 뭐 레일만 이쪽에 달고 이쪽에 달면 3방향 다 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레일 달면 이쪽으로 또 옮겨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예. 대표님. 네. 좀 독특한 색상이 근데 너무 흘렀는데요 여기가? 도색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도색을 하는 바람에 이대로 출고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도색을 해야죠. 다시 하셔야죠. 또 급하니까 나오신 거구나. 네네. 근데 특이한 건 얘 창문을 또 안 해놓으신 거예요? 예,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요? 예예. 예. 가구가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그럼 고객이 이렇게 원한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럼 이쪽에는 창문이 있죠? 아 있네. 네네네. 어허.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줬던 차. 살짝? 네. 이게 나왔었나요? 나왔죠. 하도 많은 걸 찍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98리터. 아, 안쪽에 들어간 거? 네, 네. 완성됐구나? 네. 그럼 봤던 건 아닌데 또 뒷문짝이 완전 다른데요? 그때는 문짝이 없었죠. 어허. 대표님, 그럼 백문이 브레이크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고객님이 이 스타일을 원하셔가지고. 문이 이렇게 고정 안 돼요?
아니죠, 달죠. 이게 지금 영상 찍거나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마스킹 해놓고 요거를 덮어 씌운 거죠. 아,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탁 고정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닦으면 이게 더 이상 안 오죠. 깜짝이야. 어, 아니. 어쨌든. 네. 미완성이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또 미완성이에요, 그럼? 아니죠, 아니죠. 미완성인데. 알았어요.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잠깐만, 그죠? 이거 안 열리는 거 있죠? 얘는 안 열리죠. 대박. 자, 임신을 일단 폴대로 껴놓고, 네. 난 봤어. 이게 지금 모형 자체가, 예. 이게 지금 여기에 공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설마 내가 원하는 그거 만든 거예요? 그쵸. 만들었죠. 어머머, 잠깐만,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의자. 아, 이거 신청하셨구나, 이거. 네. 이 의자.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던데. 그쵸. 네. 아, 그렇습니다. 원래 사다리가 달려있어요. 이 차는. 그쵸, 이 차는 사다리에 있는 차인데, 뽑는 거, 이거, 뽑는 사다리. 예, 예, 예. 이 차는 원래 사다리가 있고, 근데 오늘 영상 찍기 위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위에도 열어주세요. 텐트까지 다 올려드릴까요? 네. 어차피 봐야 되는 거. 오, 그렇죠. 색깔이 좀 틀리지 않나요? 그쵸, 기존에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다. 그린. 이것도 이제 바뀌었고. 그쵸, 그 손잡이 바뀐 거 알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 네, 그쵸, 이렇게. 이것도 깎았어요, 저거. 비싸게. CNC로 깎은 거죠? 그쵸. 예. 저것도 한 개랑 꽤 비쌉니다. 아유, 알고 있죠. 하나씩 하면 다 비쌉니다. 오, 야, 요거 색상 괜찮다. 나는 흰색보다 이게 낫다. 이거 고객님께서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이 유명 커피. 아, 스타벅스? 박스를 갖고 오셔가지고, 요 색깔로 맞춰주세요 해서. 아, 그러네. 예, 근데 이제 똑같이는 못 만들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줬죠. 스타벅스 색상? 예. 비슷합니다, 비슷해. 예, 예, 예. 아, 근데 특이하게 이쪽에 창문이 없어. 가구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네. 대표님, 전 이걸 봤어요, 지금. 뭘 봐요? 이거. 이거 딱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이건 공개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성급했다. 네, 일단. 네,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예. 내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머, 다시 한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좀 이제 확장, 등치가 나보다 좋잖아요. 넓어졌어. 확장을 해야죠. 대표님은 창문 내리고도 대표님 앉아있을 수 있네. 네,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일반, 보통 그렇게 앉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건 아니죠? 그렇게 되죠. 돼요? 되시는 네. 분 되겠지. 그쵸. 근데 살짝 안 될 수도 있겠네. 저는 뭐 여기 앉죠. 근데 뭐 이거 2인승 차요? 2인승으로 간 거죠. 아, 일부러, 요새는 그 시트 안 달리고 2인승으로 개조하신 분이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있어요. 내가 일부러 여기를 안 달고요. 네. 보여드리려고 수납공간 어마어마해요. 아, 일부러 뚜껑 안 달고? 네, 저기 뚜껑 있잖아요. 아, 뚜껑 있는데 네. 요새는 형님 혼자 다니시거나 누님과 두 분이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이것도 두 분 다니시는 거고. 이게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 네.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얘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얘는 수납공간이 어차피 이거는 그냥 수납함이고. 네. 이건 수납함이고 요 안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바닥에? 네네. 원래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것도 이 차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우와, 엄청 크죠? 이제 요거를 딱 꺾어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짐 정리하셔도 되고. 대표님 힘이 세가지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쇼바도 달아달라면 달아드리고. 아... 굳이 뭐, 근데 이불이나 뭐 이런 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기요? 이런 거? 그렇죠. 전기, 잘 안 쓰는 거. 예. 잘 안 쓰는 건데 언젠가 한번 쓸 것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불이나 요 같은 건 여기다 놓고 닫아도 되잖아요.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공간 있어요? 한 5cm 정도. 5cm? 5cm면 30mm 매트에다가 전기장판에 얇은 뭐 침낭 같은 거 하나 딱 올려놓으면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정도만 해야지 너무들. 네. 근데 그 이상 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건 텐트가 안 닫히겠죠? 잠깐만요. 대표님 그거 닫아보세요. 근데 닫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당겨서 그냥 이렇게 닫아보면 됩니다. 이게 공간이 이게 위에 사이즈가 얼마나죠? 지금 이렇게 대표님은 누워서 자도 됩니다. 뺑글뺑글 돌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이렇게 충분하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네 명 여기 대표님은 4명 주무실 수 있죠. 대표님 네 명 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사이즈 폭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1740이요. 1740? 네. 길이는?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네. 아, 여긴 2000이요. 2000? 예. 침상 길이 2000이고 1740? 예. 대표님 이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와,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촬영 때문에 예. 여기 잠깐 살짝 이렇게 딱 앉았단 말이야. 예. 왜 이렇게 편해 여기? 그 자리가요? 네. 거기는 씻는 자리인데. 아, 싱크대야 이잖아, 싱크대. 아, 싱크대요 이거? 예. 싱크대인데 왜 이렇게 의자가 좀 편하지? 아, 이게 제 생각인데 더운 여름, 완전 한 여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더운 여름에는 창문을 열면 예. 이렇게 돼요. 예. 지금 못 느끼셨죠, 대표님? 여기서는 못 느꼈어요. 대표님이 그걸 딱 여는 순간, 저걸 여는 순간 여기서 바람이 예. 여기서 바람이 저를 딱 시원하게 올려줘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창문이나 이 창문을 열게 되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루프탑 텐트나 차 위에 달린 이런
지금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지죠? 바람이 싹 지나가거든.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게 대류잖아요, 대류.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쨌든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용했든 모르고 이용했든 이 상황이 지금 시원하단 말이에요.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네. 그 닫아놓으면 더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네. 열어놓으면 개방해놓으면 진짜 시원해요. 작년에 대표님이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작업하면서 불러가지고 영상 찍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봐 여기 시원하다고요. 그렇죠. 땀을 안 흘려요. 애들이 이 위에선 작업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지금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많이 됐죠. 아. 이게 원단의 장폭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 이런 게. 잘 맞추지 않았어요? 네. 이게 또 나의 까탈한 성격으로. 네. 아, 이쪽은 좀 삐끗삐끗한데, 그래도 이게 막 눈에 막 많이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그 스테이치를 때리는 거예요. 아, 이쁘게. 네. 두 줄 마감으로. 그 스테이치를 때리면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독립적으로 보이니까. 난 제일 아쉬운 건 조명이야. 이 켜보세요, 이거. 들어와요? 저기, 저 밑에서 켜면 들어와. 아. 밝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위에는, 네. 뭐, 크기가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에는 이 정도로 보고, 네. 밑으로 한번 내려가자고요. 밑에가, 네. 요걸 다시 열어야겠네요. 밑에를 한번 설명해 주죠. 이 지금까지 없던 구조야. 그렇죠. 이게 지금 나도 처음이랑. 그냥 슥 밀면 돼요. 네. 이렇게. 어우, 시원하다. 시원해요. 예. 네. 냉장고는 들어대고. 아, 냉장고야, 또 여긴. 대표님 얇으니까 거기 앉지 전 못 앉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쓰겠죠. 네. 네, 보편적으로. 그럼요. 이렇게. 아, 이쪽에 창문을 없앨 수밖에 없구나. 네. 이제 여기 수전 달고 이제 요것도 테이블로 해놓은 거고요. 도메틱 싱크대인가요? 도메틱은 아닙니다. 아, 도메틱 스타일 싱크대. 네. 그렇죠. 여기도 테이블. 이건 방금 선반이었는데 수납으로 바뀐 거야. 네네네. 이렇게. 그래.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이것도 원하셔가지고. 아, 이 고객님께서. 요 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서랍을, 선반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소비자들도 똑똑해져. 지금 보면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가 이게 삼박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뻗어놨으면 되겠네. 아, 그래서 원래는 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네. 여기도 날려주세요 해서 날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든 겁니다. 아, 잘했어. 난 이게 나. 이 소비자 누군지 똑똑하다. 우리 대표님이 디자인과 나왔다 하니까 네. 그분도 디자인과 나오셨다. 아, 이거 봐. 약간 근데 디자인틱한 거 근데 이런 거 딱 슬라이 떨어뜨린 것보다 이것도 난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이건 제가 이렇게 딱 디자인하는 거는 대중적이냐 개인적이냐의 차이인데 네, 내가 네. 원해서 만드는 거는 나만의 디자인인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대중 디자인,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건 대중 디자인이고, 야, 그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안 붙였는데, 고객님이 여기다 나무를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고.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막아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출구 당시에 이게 이제 막혀서 나갈 건지 아니면. 아, 그치. 약간 그 빌트인 스타워스러운 걸 원하시나 보다. 네네네. 근데 저거는 창문 때문에 안 막는 것 같은데. 아니면 문을 또 따로 이렇게 열 수 있게. 그렇죠. 이제 이건... 포타포티처럼. 포타포티! 이렇게 화장실! 거 봐요! 화장실이 있네! 그럼 여기는 화장실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맞았네요 지금. 네. 지금 여기는 그럼 이 안에 뭐예요? 아, 이 안에 다 수납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안에 수납이고 네. 저쪽은요? 여기도 수납. 여기 수납이고 네. 캠퍼가 수납이 없는 게 함정인데 네. 수납을 넣으셨고 여기도 포타포티 수납. 화장실 네. 여기도 수납함이고 수납이에요? 한번 네. 열어보세요. 아, 지금 저기 배선 그게 들어있어요. 아, 이거 네. 작업하다 오셨구나. 네. 두 개 다 수납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요것도 여기도 수납이죠. 어허. 아, 거기도 수납? 그렇죠. 여기도 수납이고. 그럼 전기랑 이런 거 어디에 있어요? 배터리 밑에 들어가 있죠. 아, 옆 바닥에. 콤프랑 해서, 오스통이랑 해서 바닥에 있죠. 그리고 이거 뭐, 견인장치도 있네? 네, 견인장치도 달았습니다. 오스통 하나, 배터리 하나, 통이 두 개예요, 그럼? 네네네. 견인장치는 추후에, 네. 외국 가실 때, 네. 스페타를 거기다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유라시아 하시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네. 아, 히치마운트. 네. 괜찮죠? 네. 그건 괜찮죠? 그거는 이제 미리 이제 장착을 할 때 장착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저것 많이 달아놓으니까. 네, 그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테이블이요. 이렇게. 아, 확장 테이블. 그럼 이 안에 지금 배터리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통이요. 이게 와, 180L. 아, 여기 180L 물통이 있구나. 예, 예, 예. 두 분 있으시는 걸 알았죠? 두 분이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전기장치나 이런 게 있고. 그렇죠. 배전판. 배전판에 청수랑 콤프예요 이건? 예, 콤프 용량이랑 그 다음에 쇼버 압력, 그 다음에 청수 게이지. 네. 밑에 요 배터리. 네네네. 무시동 또 MD용. 예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인버터, 실내등, 펌프,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는 스피어,
아스페아 쿰푸 하나 있고요. DC 대왕 AC 있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눈치를 챈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공개 안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 이렇게 여기 이제 텐트인데 이 텐트 샤워 텐트 이렇게 몰라라. 샤워 텐트 고정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대개 보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안 밀어놓고 그냥 놓고 아예 안 돼. 말려야 돼. 아니요. 놓고 하시고 나중에 말리시면 돼. 아 나중에 못 말려. 곰팡이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텐트는 그렇게 쓰면 안 돼. 난 이게 보고 싶었던 거야. 지금 어허라. 그렇죠. 구배를 또 이렇게 줬어. 네, 이렇게, 꺾었어. 이렇게 절곡 꺾었죠. 줬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금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서스죠. 아, 그럼 차체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아니죠. 스테인레스, 상공사 스테인레스를 네. 이제 절곡을 해서 좀 이제 물 구배까지 줘서. 그러니까 이게 구배가 이게 다행인 게 아주 감사한 게 이게 그렇죠. 선이라서 예. 구배가 약간 보여요. 예. 난 마음에 드는 게 서스로만 해놓으면 약간 차가운 뭐 약간 미끄럽잖아요. 아니 그냥 보기에 좀 너무 뭐랄까 산업용 내지는 싱크대 내지는 뭐야 또 하여튼간 뭐 그런 그럴 수 있어요. 바닥 마감을 해놓으니까 네. 오히려 좋네 이거. 이뻐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그럼 물은 어떻게 써요? 이제 물은 여기서 이제 샤워 꼭지로 나오는. 그러네. 얘가 있으니까. 예. 아 그러면 굳이 뭐하러 여기다 샤워 텐트 이런 거 난 안 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러셔도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 샤워 커튼을 해도 샤워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어요. 아, 난 되게 꿉꿉하더라고. 이게 막 들러붙고 몸에 그래서. 아, 그런 건 있죠. 그치? 아, 너무 싫어. 제가 또 뚱뚱해서 그런가? 근데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샤워 텐트도 위에는 1800 이렇게 해서 넓게. 네. 좁게 하지 않고. 어허.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럼 이게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배터리 600. 네, 인산철 600. 그렇죠. 예. 인버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3kg. 3kg.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충전 40A. 전기는 그렇게 돼 있고. 네네.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넣으시면 돼요, 그냥. 아, 그러면 이건 안 들어가 있고? 네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말해주세요. 뭐 들어가 있는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이제 수전 스톱부터 시작해서 무시동 히터, 콤프랑 에어서스, 그 다음에 전기 장치에서는 배터리, 인버터 3kg,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그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 5인승인데 2인승으로 바꾸셨고.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여기도 침상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침상이죠. 이 공간도, 이 공간이 침상이죠. 뚜껑 덮으면. 여기 폭은 얼마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신 거. 여기가요? 예. 여기는 1040이요. 아, 이 1040이면 나와, 이게? 예, 1040. 오, 이러면 40. 네. 그리고, 아, 요런 공간이었구나. 네네네. 요런 공간이지만, 네. 탁 덮으면 요렇게 공간이 되고, 네. 여기가 저기까지가 침상이에요. 어디요? 여기 이 볼트 대놔잖아요. 2280 나와요.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폭이 1m? 그쵸. 1m 4. 4cm. 우리 서자기엔 약간 부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깨가 일로 빠지면. 아, 또 그렇구나. 어깨가 이쪽으로 빠지면. 그러네. 여기는 1400 나오니까요. 거긴 1400 나오니까. 네. 하긴 부부끼리도 요새 자다가 부딪히면 우리 아빠, 아, 저리 가! 막 이러는데. 1400 나오니까. 근데 뭐, 여기서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주무시죠. 아, 그럼요. 어떻게든 자려면 자는데. 이런 데 말고,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그쵸, 위에서 주무시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셔도 돼요. 재밌다, 재밌다. 와, 2층에도 이렇게, 이게 엄청난 넓은 공간에 1층에 이렇게 주방과 싱크대 있고, 전기에 모든 게 다 있고, 이렇게, 이 특이한, 그래, 문짝이 이제 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예, 이왕이면 예. 한 번 더 빠지면 좋겠지만, 그래, 욕심이고, 일단 이렇게 됐고,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 네. 그러면 이 친구, 야, 완전히 지금 새로운 본 친구네. 네. 이 친구로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한 2,500에서 한 2,6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500에서 2,600? 네, 정확한 거는 견적서를 봐야 되는데. 야, 이거는 그럼 잠깐만 요새 렉스턴 중고가 얼마나 할까? 싼 거는 한 1,500부터 있더라고요. 1,500부터 있어요? 네. 한 대만 찾아주세요. 아, 그렇게요? 네, 찾아드릴게요. 갑자기 또 이러니까 렉스턴 갖고 싶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 잘 나왔습니다. 다 합쳐봐야 4,000만 원 안 되는 돈 같다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거를. 네. 줌을 맡기면. 네.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좀 더 걸립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 한 달 좀 더 걸려요?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두 달 생각해야 돼. 맞습니다. 지금 주문이 정신이 없습니다. 가보면. 네, 맞아요. 근데 주문 많다고 이렇게 헐레벌떡 하시면 안 돼요, 물건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빨리빨리 나갔겠죠. 아, 그렇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꼼꼼한 성격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직원들이나 대표님 가끔 실수하는 거 좀 있어서 그렇지 그건 좀 다시 수정해 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이게 이 친구가 지금 완전 풀옵션. 에어컨이 빠졌죠. 에어컨이 안 들어갔네. 에어컨이 안 들어갔고 어닝이 안 들어갔어. 어닝은 이제 요새는 별로 이렇게 어닝을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이건 안 찾을 것 같은데 진짜. 어닝을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다 타프를 원하세요.
그렇죠. 탑플레일.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어닝 달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도 어닝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탑플은 이렇게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다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어닝은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와 이거 오랜만에 하나 물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이 일단 마음에 들고 어쨌든 이제 처음 만든 거니까 계속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보완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대표님 오랜만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빠르게 또 신제품을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 여기서 그러니까 뭐든지 업그레이드 돼야 좋은 것 같아. 계속 맞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런 여긴 어디죠? 닥터제이 캠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짱! 감사합니다. 아, 마음에 든다, 이거. 하나 사세요.